단기 4357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안녕하십니까. 국학연구소의 한승용입니다. 한 국가를 세우면서 건국이나 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을 열었다, 개천이란 말을 쓴 것은 우리 민족의 가치관이 얼마나 크고 그 스케일이 얼마나 포용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천이라는 말은 천자나 황제만이 꿈꾸고 사용할 수 있었던 말인데, 일개 제후국에서 왕이 나라를 만들면서 개천, 하늘을 열었다, 이런 단어를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나라를 세우면서 개천, 하늘을 열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록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조선은 사회 공도여 한 지역의 본국이 아니며, 단시의 후예는 즉 모든 종족들의 심부름꾼이요 한 임금의 사사로운 백성이 아니다. 김시습의 징심록 추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조선이 사회 공도 즉 세계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고 수도였으며 천자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면서 감히 하늘을 연다는 개천이라는 말을 쓸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 하늘의 이치로 세상을 조화롭게 하라. 이화석의 이런 철학이나 비전도 천자국가가 아니면 입밖에내기 어려운 말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한의 백성이 다섯 종이 있으며 그 피부색과 모양이 각기 다 달랐다라고 태백일사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종과 피부색에 상관이 없이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지구 평화학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개천절이 축제날이 아니라 세계인을 위한, 지구인 모두를 위한 평화와 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늘이 열렸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을까? 홍익인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탄생되게 되었을까? 동의에게 있어서 인간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인간이 아니라 영적이고 다른 사람과 인성과 격이 다른 그런 신분적 의미의 인간이며, 그것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뭐 그러면서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품격을 갖춘 깨달음의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는 생물학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종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필유 이이어인자, 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히 다른 사람과 확실히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이란 무엇이냐? 지감조식 금촉, 우리말로 명상호흡, 생활수행 등으로 이어지는 심신수행의 문화를 통해서 자기를 한 차원 끌어올린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이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왕검의 어머니신 옥녀 할머님은 쑥과 마늘만 가지고 동굴에서 21일간 햇볕을 보지 않는 수행을 하면서 그 극한의 수행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을 만나는, 하늘을 여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웅녀 할머니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곰이 사람이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에고와 자기 한계의 욕망에 빠져있던 인간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가치를, 그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늘과 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개천을 통해서 3일신고에 보면 강제의 인에 사람의 머리에 이미 하늘이 내려와 있다. 신이 내려와 있다. 그리고 인내천 동학사상이죠. 사람이 하늘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개천, 인간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중국에서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않음으로 해서 동해에 살고자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중국이 예를 잃자 그 법도를 사이, 사방에 있는 이족에서 구했다. 이런 기록을 보면 동이라고 하는 집단이 중국이 갖고 있지 못한 뭔가 도라고 하는 뭔가를, 어떤 원리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이가 그 문화의 종주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질고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마치 만물이 대지에서 태어나는 것 같다. 그러한 까닭에 천성이 훌륭하여 도덕이 펼쳐지기 쉬워 급기야는 군자가 죽지 않은 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군자의 나라라는 겁니다. 공자가 논어를 쓰면서 첫 편에 학이편에 쓴그 위대한 문구입니다. 학이 실지 부력녀로 때맞춰 배우고 때맞춰 뭐 익힌다면 기쁘지 아니한가? 유붕좌우 막내 벗이 먼 곳에서 찾아간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물주의 불원이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며 화나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라고 할수 있지 않는가? 4대 성인의 말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듣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평이한 말입니다. 강가다 공부하면 재밌지? 멀리서 친구 오니까 즐겁니? 남이 안 알아줘도 뭐 열받지 않으면 어너 군자구나. 과연 이러한 말일까요? 저는 평생에 동의의 도를 그리워하면서 진화족에게 인내 정치를 세우려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방랑을 했던 공자의 마음에서 다시 해석을 해봤습니다. 천시, 학이 시습지, 천시, 천문, 하늘의 도를 배운다는 게 불역여로와 즐겁냐, 뭐 즐겁지 아니한가가 아니라 불역설호, 설명할 수가 없다, 말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방, 유봉, 좌원, 박내, 군자가 죽지 않는 땅, 하늘이 열린 세상, 동의의 부도를 떠나왔는데, 군자들이 사는 세상을 떠나왔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냐? 마지막에 인성, 인부지, 인이라는 걸 부지 모른다. 사람이 사람다움, 인간이 인간다움, 인간이 깨달으면서 이르러서 하늘과 만난다는 그러한 문화가 다 사라졌는데, 화가 나지 않으면 어찌 군자라고 할수 있겠는가? 화난다는 얘기입니다. 공자의 회한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태백일사와 후한서에 보면 고조선의 백성들이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이 개천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대문을 잠그지 않고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도로 대표되는 철학과 종교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현실적인 경제 사상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현대 유행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한계는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된다는 신성, 양심, 도덕이 결여되어 있다는 공인인간 이화세계 이 개천 사상들은 도덕과 경제, 육체와 양심, 신성과 인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천손의 문화, 신인합인의 사상이다. 강대국 흥망의 저자인 예일대 폴 케네디 석좌 교수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일본 네버, 중국 네버, 결코 아니다. 한국 메이비, 한국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미국도 청교도 정신, 개척자 정신, 정신적 지도력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지구촌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부를 쌓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한 곳으로 모아가게 할수 있는 정신적 지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어쩌면 한국이 그 지도력을 발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는 강압이나 거래가 아니라 매력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능력이다. 한국은 막대한 소프트 파워를 가졌다라고 조셉 나의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말합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자기의 뜻을 동조시키려면 돈을 주거나 군사력으로 엇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나선다면 그런 강압이나 거래가 아니라 스스로 나라들이 한국의 지도력을 따라오게 할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나만의 평화, 내 가정의 평화, 내 민족의 평화, 기독교인의 평화, 이슬람교인의 평화, 불교인만의 평화, 그 작은 조각난 평화들이 다른 사람의 평화를 인정하지 않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래서 큰 모두를 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깨지면서 갈등하면서 지구가 위험할 정도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 지구를 위한 평화는 하늘이 열려서 모두를 포용하는 가치, 작은 나를 넘어서 모두를 위하는 가치, 그것이 다시 바로 섰을 때, 모두를 위한 평화가 나의 작은 평화를 넘어섰을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올 겁니까? 백악관에서 나올까요? 그 진정한 무한한 힘은 하늘에서 나온다고 우리 조상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서운 줄 알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고, 인간이라는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순수하고 의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생사를 넘어서서 절대적으로 진실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쓸수 있습니다. 남을 엇박하거나 강압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런 힘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까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늘 마음, 양심,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중심 가치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피의식과 이기심과 자만심보다 더 깊은 곳에 세상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 홍의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갇혀있던 의식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고 전체 성장을 위해 공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자신을 최고로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홍익이라는 것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하늘이 준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능이 깨어날 때 마찬가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와 능력이 깨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와 그 빛은 아파하는 자의 가슴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리고 순환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오랜 슬기와 용기를 가진 자의 눈빛에서만 창조됩니다. 여러분들은 광명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입니다. 25시, 인류 멸망의 시간인 24시에서 이미 1시간이나 지나가 버린 25시라는 그 처절한 시간 속에서 서 있던 게으르그 신부님이 대한민국에서 인류의 희망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균형을 위하여 국학원 앞마당에 일지 승원 국학원 설립자께서 세워놓은 비전석입니다. 국학이라는 것은 나라 사랑 학문이다. 민족의 역사, 문화, 철학을 정립해서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K-스피릿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나라 사랑 학문이다. 한편으로 국학은 지구 사랑 학문이다. 인류가 처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지구 평화, 인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실천 방법을 찾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하는 지구 평화학, 지구 경영학, 지구 사랑 학문이 국학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는 평화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열정과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도 이룰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 어려운 인류 최고의 사업이자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사업을 앞두고 4357년 전에 하늘을 열었던 단군의 자손들이 우리는 부족해서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겠어 하면서 움츠러들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우리가 모두가 나서야 하는, 움츠러들지 말고 이제는 모두 일어서서 함께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4357년 전 개천의 하늘을 열었던 위대한 단군의 자손들이 그 단군의 자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천. 그 광명의 빛을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발해야 하는, 밝게 비춰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 감사합니다.